주로 저희는 운동을 공원이나 대학교에서 많이 길 가다가 옆에 세워둔 그 펜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거의 뭐 이제 눈으로만 봐도 아 저거 흔들리는 거다 견적이 나오죠. 하도 많이 벽 타고 하다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 여기 저도 그렇고요. 파쿠르를 미디어 매체로 많이 접했어요. 태윤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인라인을 탔던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벽을 한 바퀴 도는 걸 보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파쿠르를 시작했고 남소리는 저희 친구가 같이 하자 저는 영화 야마카시 보고 시작하게 됐어요. 파쿠르에서 많이 추구하는 거는 제너럴리스트라는 개념인데요. 현대의 종목들을 보면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어느 한쪽에 많이 특화돼 있어요. 왜냐면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쿠르는 규칙이 없어요.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모든 방면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체력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어요. 주빈도 물론 보디빌더 분들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냥 예, 핏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막 이룬 게 없으니까 꿈만 있고 집에서는 야, 너 그거 해서 밥이나 빵이나 와. 애들 그냥 대학 나와서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따라가야지 막.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응원 많이 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교육 분야 저같이 코치라든지 예술 분야에는 움직임하는 안무가나 공연가들도 있고요. 영화 스턴트계도 있어요. 영화는 저는 다 대역만 했지 보조 예, 대역만 했어요 항상. 어떤 요즘에 인기 많은 게 사람이 크레인에 한 팔로 매달려 있고 사람들이 자꾸 막 파쿠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루프탑핑이라는 불법이죠. 허가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까지 피해 많이 있거든요. 파쿠르로 많이 오해하니까 저희도 되게 싫어. 그것도 영역이 있구나. 예. 처음 예. 파쿠르 하는 사람들은 파쿠르 비전이라는 능력이 있는데요. 초인 같은 능력이 아니라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구조물을 볼 때도 어떻게 해서 움직임을 연결하는지 하나의 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새로운 장소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만큼 새로운 지형지물을 보면은 흥분합니다. 막. 머릿속으로 딱 움직임을 막 계속 상상하게 되고 그것만으로 행복해져요. 그걸 또 움직여보고. 하나의 예술이고 거기에 철학이 있으니까. 네.